경원 관계에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법률상 이걸 인정받을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원자 소송이죠. 가상의 어떤 도로가 있는데 위치가 상당히 좋아. 그래서 A, B, C 세 명이 경쟁적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행정청이 심사를 한 끝에 도로 점용 허가를 A한테 내립니다. 그러면 A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 불만이 없죠. 근데 이 상황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경쟁에서 탈락한 B나 C가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 근데 B나 C는 이 허가에 있어서는 제3자가 되겠죠. 제3자인 B나 C가 행정청을 상대로 이 허가가 잘못됐다 소송을 제기해. 그럼 행정청은 넌 왜 제3자가 나서냐.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관건은 B나 C가 가지게 되는 것은 이해관계, 법적인 지위가 과연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인가 아닌가가 관건이다. 그랬는데 판례는 경원관계에 따른 존재만으로도 뭐를 인정할 수 있다? 법률상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A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B나 C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위가 될 것이고 그럴 때는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경원관계는 경원관계에 따른 존재만으로도 법률상 인정된다. 그래서 밑에 1번에 봐봐. 1번에 보니까 일방에 대한 인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 불인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을 말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 경원자의 이익은 자 경원관계의 존재만으로도 신청이 거부됐을 때 법률상 인정된다. 그래서 경원관계에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판례, 이거는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박스로 따로 정리하지 않죠. 밑에 대표적인 세 가지죠. 법학전문대학원이죠. 로스쿨이 처음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 전국에 법과 대학 있는 웬만한 40여 개 대학이 경쟁적으로 신청했어. 심사하고 20개 대학이 인가 받거든. 인가 받은 학교야 불만이 없지만 인가 경쟁 신청에서 탈락한 학교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 경원관계죠. 그랬더니 판례가 경원관계는 경원에 대한 존재만으로도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고객기야. 리언 LPG 충전소. LPG 위치가 좋으니까 서로 나도 LPG, 너도 LPG, ABC가 경쟁적으로 LPG 충전소 허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심사한 끝에 A한테만 LPG 충전소 허가가 내려지니까 경쟁에서 탈락한 B나 C가 반발한 상황. 그렇게 되겠죠. 항만공사 시행허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원자 소송은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죠.